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 미사일이었고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이었습니다. 어제 화성 18형 첫 시험 발사했고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소식통은요, 미사일 궤도를 볼 때 신형 고체 연료 ICBM이 확실하다. 한미 킬체인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금 전에 고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사진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고 언제 발사해놓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킬체인의 핵심은 사전에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도발 원점을 무력화하겠다라는 원리인데 그거를 북한이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고체 연료까지 상당히 기술력의 발전이 북한도 있었다라는 대목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또 시찰했군요. 김주애도 또 대동을 했군요. 저 뭐 저거 좋은 거라고 자꾸 자기 딸을 위험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오는지 아빠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경계해야 할 대목 같습니다.